수진 씨는 궁금한 거 없습니다. 아,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자녀 교육이었거든요. 네, 근데 저랑은 너무 성향이 다른 두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자식 복이 있나요? 어렸을 때 외로웠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안 하게 하려고 자식들한테 그렇게 키웠잖아요. 그죠? 맞습니다. 맞죠? 네. 그렇게 키웠어요. 그렇게 키운 모습이 네. 정말 지금 현재에서도 네.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, 저는. 네. 예? 네. 커 보여요. 어떤 자식 운을 원하냐? 본인이 그렇게 키웠는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? 본인이 되게 외롭고 힘들게 해서 내 자신만큼 그렇게 안 키우겠다고 키운 거 아닌가? 그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될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있으니까 조금 표현, 엄마가 낭만적으로 아니면 그 표현하는 거에 조금 엄마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애 밥그릇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잘 표현을 해주시면 그렇군요. 예를 들어 예. 낭만적으로 보이셔서 낭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조금 강하게 얘기하라는 네. 얘기인 거죠? 강하게. 그리고 절대 불량한 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제가 봐서는